한 주간의 국악이 흐르는 곳, 한류정보 이은경입니다. 과거 세계 경제가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현재 세계 경제는 소비자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감성 경제로 진화했습니다. 이에 소리창조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소리창조 산업 세미나가 열려 소리창조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발견한 소리창조 산업의 미래, 지금 확인합니다. 한국 소리창조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소리 관련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70여 명이 모인 이날 세미나에선 소리창조 산업의 중요성 및 생태계 조성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는데요. 소리와 음악을 구분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리는 귀로 듣고 음악은 가슴으로 듣는 것이다. 홍익대 고정민 교수의 소리 콘텐츠의 중요성 및 파급 효과에 대한 발표와 아름다운 소리도 이제는 만들어가는 어쩌면 조금 지나면 이제 실제로 우리 가상에서만 보시면 일단 로봇 가수, 인기 로봇 가수가 탄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동배 연구위원의 소리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전략. 주제 발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발전연구원, 관련 기업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소리창조산업.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되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명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어떤 최고의 무대로 오늘 이렇게 여덟 분을 모시고 전통춤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린 한국전통춤협회 정기공연. 서울, 경기, 호남,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춤들을 모두 모아 지역별 춤의 특색을 살펴보고 공통된 한국 전통춤의 미학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태평무. 경쾌한 춤사위와 절도 있는 발 디딤새가 신명을 과시합니다. 곧게 뻗은 대나무를 연상케 하는 호남 살풀이춤은 역동미가 일품입니다. 무자의 감흥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는 즉흥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온 즉흥무의 전수 과정의 현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 남성춤 한량무는 선비의 의연한 기품과 내적 자유로움을 암시하는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파의 전통춤의 계보를 잇는 전통무용가들의 춤의 향연을 볼 수 있었던 이번 공연. 우리 문화의 뿌리와 가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1960년대 멸실됐던 서울 정릉의 제실 복원이 3년 만에 완료돼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념행사를 통해 공개된 정릉 제실의 모습. 1788년에 발간된 춘관통고의 기록과 발굴 조사 결과, 사료를 근거로 복원됐다고 하는데요.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2009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능제 복원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우리 정릉의 제실을 복원하게 됐습니다. 정릉 제실이 복원되며 정릉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역사성과 정체성이 확고해졌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왕릉 가운데 하나이며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닌 정릉 제실. 조선 왕릉이자 세계유산으로 본연의 가치를 알리길 바랍니다. 삶과 자연 곳곳에는 인생이 묻어있기 마련이죠. 10년간 350여 개의 섬을 찾아다니며 삶의 의미를 깨우친 시인이자 에세이스트 강재윤 씨가 토요정담에 초대됐다고 하는데요. 그가 전하는 보석 같은 삶의 이야기, 한류정보에서 담았습니다.
이야기 손님 강재윤 시인과 함께한 국립국악원 토요정담. 열혈 유랑 시인 강재윤이 전하는 보석 같은 섬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어린 시절을 보길도에서 지냈다는 그의 섬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섬을 많이 다니고 계시는 분을 지금 저희가 자리에 모셨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섬살이가 힘들고 혹은 고단하고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린 저한테는 천국이었습니다. 4,500개 되는 한국이 섬나라예요. 다들 네, 모르실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섬만 500개가 넘습니다. 아.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섬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네.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섬을 돌아다니며 사진으로 글로 섬을 기록해온 그 해녀들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 보였는데요. 네. 예, 재밌는 풍경이죠. 아,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 네, 예,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인데 네. 여러분은 해녀가 제주에만 있는 줄 아시죠, 대부분.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모든 섬에 또 바닷가 해녀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가 섬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섬을 권하는 이유, 휴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굉장히 네. 그런 피안 같은 아직도 그런 풍경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섬을 많이 그 다니신다면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 다음 토요정담이 또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혼자 지켰다기보다는 우리의 소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접해야 할 국악이 마치 특성화된 교육처럼 분리돼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국악을 자연스럽게 즐기는데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류정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